2022 COD 전시모텍 네이버 나우와 보쇼로 함께합니다. 저는 호스트 댄이고요. 댄책. 저는 호스트 호영입니다. 호이 뿌 202. 아 날짜 오늘 누구 있어요? 2022년에 누구 있냐고요? 아니 저 안에 누구야? 김자. 호영이가 불만 있대요. 어 제가 불만이 아 불만은 아니고 그 불만이라기보다는 앞에 오픈 준비 중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호영이는 그때 그 오프닝 노래 나갈 때 놀고 싶대요. 손가락으로. 심심해요. 2월 2일 수요일 이제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회사 출근하고 또 일상이죠.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쉬운 마음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예. 왜냐면 아닐까요? 아니요 확실합니다. 왜냐면 오늘 또 특별한 분들이 그럼요. 이분들 되게 그 지금 조합이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근데 본인들도 네. 와서 되게 놀랐을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네. 신선한 조합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조합인 그렇죠,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럼... 네, 그런 아주 굉장히 신선한 네.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일단 출석 체크를 먼저 할 텐데 한 분씩 네. 첫 번째 동생입니다. 이분 점심어택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우리 에이스의 타렐. 예! 네 맞습니다. 같은 소속사의 막내죠? 네, 네 속사 막내입니다. 네, 막내를 맡고 있는 에이스의 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두 번째 동생은 저희가 점심어택 최초로 번호를 교환한 동생입니다. 아, 그럼요. 네. 자, 원어스를 대표해서 왔어요. 우리 환웅!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점심어택에서 막내로 우리 형님들의 사랑을 등복받기 위해 온 원어스 환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여기서 환웅이가 막내야. 야. 자, 세 번째 동생입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 동생 네. 때문에 정말 저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멋진 동생입니다. 원희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용원!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네, 밴드 원희에서 메인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블루 남신 네, 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대로예요. 네. 네. 제가 봐왔던 모습 중에 가장 노멀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뭐 오늘은 사실 네. 굳이 뭐 옷 이런 것보다도 네. 제 외모로 네. 이렇게 다 네. 옷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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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본인의 취해 계신 분이니까. 아, 그, 네. 정말 제가 그 주위에서도 이렇게 자기 취해 있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자연스럽고, 예. 가장 그. 잘 취해 있어요. 네. 네. 네, 농담입니다. 농담 아니잖아.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죠. 자, 마지막 동생은 보고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또 때론 놀리고 싶고, 아하. 정말 찐 동생미가 느껴지는 분이에요. 자, 해드릴게요. 자, 신. 신예찬 너. 예. 예술이네. 찬. 찬란하다, 신예찬. 자, 루시의 예찬. 네, 안녕하세요. 네, 밴드 루시에서 발린하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명의 형제와 함께 합니다. 형제. 어택! 자,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우리 대노이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네 명의 후배들과 동생들과 함께합니다. 네. 형제 어택! 이로 이 조합은 예. 굉장히 신선해요. 예. 네. 약간 좀 아직도 어색하고 네, 어색합니다. 약간 그 어벤져스 느낌도 나면서 네. 자, 에이스의 찬, 네. 원어스의 환웅, 원미의 용훈, 루시의 예찬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내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 제가 아까도 얘기 잠깐 드렸지만 이 네 분께서 뭐 원체 아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그 우리 그 용훈과 환웅은 같은 회사. 네네. 이것도 소속사예요. 소속사예요. 네. 원래 좀 그래도 친하네. 팀은 네. 다르지만. 팀은 다른데 연습생도 같이 했어가지고 엄청 친하고 사실 이제 찬이랑도 좀 알고 있어요. 이전에 같이 프로그램을 했어가지고. 네. 그리고 요즘 예찬이 형님이랑은 이제 그 다른 타 라디오에서 네. 같이 고정은 했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봅니다. 고정을 예, 네, 같이 고정했었는데 네. 오늘 처음 봤어요. 격주로 게스트여가지고 격주로
좀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역시. 예찬 씨가 제일 형? 네, 제가 형입니다. 그러면 형 몇 살이요? 어. 저 31입니다. 오, 예찬이 애기네. 아갑니다. 그래 예찬이만 뭔가 연이 없네. 그러니까 또 예찬이는 어때요? 다른 저는 분들과 모든 분들 다 처음 뵈가지고요. 여기는 소속사연 있고. 근데 그죠. 근데 밴드연, 밴드연. 밴드연. 격주 고정 게스트연. 그래. 자 원래 그 명절에는 가족들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대본을 모신 거래요. 대박.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예, 예. 예, 일단은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청이 예찬. 네. 그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가 용훈입니다. 접니다. 아, 네. 둘째가 용훈이. 셋째가 찬이. 접니다. 아 원래 찬이가 지금 항상 우리 안에서 계속 막내거든요. 아, 네. 아. 저는 사실 그 친 가족 중에서 제가 삼형제 중 막내. 아. 멤버들끼리도 막내고. 오늘 환웅아. 아, 네. 귀여워. 찬이를 조심해야 돼. 왜냐면 왜? 항상 막내였던 사람이 어? 나보다 동생이 생기면 어? 그러네. 이거 굉장히 아~ 굉장히 무서운 형이 될 수 있어. 굉장히 조금 무섭네. 김태우 씨 만나봤던 분 계세요? 김태우 씨. 저요. 김태우 씨. 그분이 항상 막내였다가 집에서도 막내. 네. 아~ 지옥에서도 막내. 어, 진짜요? 그랬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동생들이 생기면서 아~ 어마어마한. 아~ 이야. 아주 네. 무서운 분이 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예찬 씨는 루시에서도 맏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맏형입니다. 아 항상 그 여기서도 맏형, 거기서도 맏형. 네. 그렇네요. 항상 맏형이네요. 예. 네. 근데 그쪽에서는 맏형 대접을 못 받긴 하는데. 근데 원래 그런 거 같아요. 예,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 예, 예 동생들이랑 잘 지내요. 아 그 뭐 친동생 있죠? 예, 친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어때요?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약간 그 동생이랑도 친구처럼 지내요. 아, 여기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는요. 네 분이 찐 형제가 되셔야 돼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요 짧은 좋습니다. 시간 안에 진행되고 되는 걸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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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는 체크리스트. 예. 자 이제 두 분 네 분이 다 적어주셨는데 먼저 뭐 저부터 볼까요? 네. 우리 용훈이네요. 네. 아 이게 그거죠. 이제 나랑 형제가 되어야만 하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형제가 되려면. 아 첫 글자 첫 문장에 빵 터졌어 제가. 네. 나는 잘 생겼으니. 와. 매일 잘 생겼다 말해줘. 아. 오케이. 닭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 중 한 번은 닭을 먹여줘. 아. 라고. 치킨 네. 먹여줘야 되는구나. 아 먹어줘인데. 아 먹어줘. 먹어줘. 먹여줘. 먹여도 괜찮네요. 네네네. 같이 먹어야 된다. 네네. 네. 혹시 네. 연습생 때도 이랬나요? 아 모르겠어요. 좀 데뷔 후 생활이 좀 퍽퍽했는지. 우리 용훈이 형이 원래 이런 이미지는 되게 마청으로서 약간 되게 살짝 멋있는 그런 형이었는데 되게 요즘에 좀 퍼니한 느낌이 좀 가미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요? 잘못 알고 우리 팀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11명의 마청이었는데 그러면 원희 멤버들도 잘생겼다고 항상 말해주나요? 그 친구들은 입에 닳도록 말을 해줘요. 전에 왔을 때도 그랬었어요. 네. 예, 네, 뭐 방송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입에 닳도록 저한테 얘기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 저는 너무 좋죠. 잘생겼다 얘기 듣고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용훈 씨는 진심이 없어도 잘생겼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아 근데 진심이 잘생겼어? 없으면 잘생겼어. 당연히 잘생겼죠. 아, 근데 진심이 없으면 좀 그렇긴 한데. 아, 그래?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진심일 거 아니까 잘생겼어. 잘생겼다니까.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지금 좀 진심 아니신가?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네. 그 원어스랑 에이스 뭐 루시는 어때요? 서로 이렇게 좀 칭찬들을 많이 해주나요? 그러니까 아 저희 멤버들끼리? 팀 같은 경우에는 거짓된 칭찬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 정말 진심으로 뭔가 오늘 상태가 괜찮다 하면 어? 야 너 오늘 상태 조금 괜찮다? 뭐 어제 안 먹었냐? 아까 이런 느낌? 아, 조금 진심이 괜찮다? 네, 진심에 대한 피드백 맞아, 하는 경우에요.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네. 원어스는 같은 형제 그룹이니까 얘네는 진짜 냉정하더라고. 야 너 살쪘어. 야 너 진짜 오늘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냥 좀 돌려가지고 야 너 오늘 조금 좀 부었니? 이렇게 말하는데 얘네는 그냥 야 너 좀 오늘 이상해. 에이스입니다. 저희는 네 그런 뭐 진실된 칭찬이 없습니다. 잠깐만. 아니, 칭찬. 욕만 안 하면 다행이죠. 아~ 칭찬을 뭐 굳이 네. 서로 이제 존중과 배려를 하면 네. 굳이 약간 루시는 저희도 좀 진실되게 뭐 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생겼냐. 진짜 진실되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생겼겠냐 이러고. 야, 저희는 예, 대박이다. 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예찬. 예찬이. 네. 저요? 아 예. 카페라떼를 좋아해야 한다. 게임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예. 착하면 된다. 예. 네. 딱히 맞습니다. 어, 카페라떼를 라떼 좋아하세요? 라떼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냥 라떼? 아 예. 아이스 라떼. 그냥 라떼. 뭐 다른 거 안 들어가. 싫어 안 들어가. 아, 그렇지. 라떼 맛있지. 라떼 좋지. 라떼를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먹어. 저도 라떼 좋아해요. 많으면 세 잔까지. 어, 세 잔까지. 예. 아 근데 카페라떼를 좋아하는 건 오케이인데 네. 다 같이 좋아해야 됩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돼요. 되는데. 아, 그냥 카페를 같이 가면 돼요. 아, 카페를 같이 가면 된다. 카페를 엄청 좋아해요. 가서 이제 그러면 용운 환웅 우리 찬이는 최애 음료. 음료. 저는 사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좋아해요. 저도 바닐라 라떼. 역시. 역시. 저도 사실 아바라퍼거든요.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인데 사실 그래서 형님이 마티 형이 그 카페 라떼면 되는 줄 알고 살짝 긴장했는데 다 된다고 하셔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게임 무슨 게임 좋아해요? 저는 그 풀 다 얘기해도 돼요. 예, 그래요. 플레이스테이션. 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하는 이제 데스도어라는 게임 하는데요. 아, 데스도어. 까마귀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게임입니다. 아, 까마귀는 어떻게 날아다니는데? 안 날아다니고 걸어다녀요. 아, 걸어다녀요. 그런 좀... 게 있어요. 맞아요. 다음. 다음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환웅.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서 매일 이분들이 이쪽이 그래. 귀여워. 소속 귀여워. 사연 있으신 분들 이쪽이 다 좀 귀엽네. 어떻게? 제일 귀여워서 매일 아침 귀여워 라고 하고 일어나야지라고 깨워주기. 아, 귀여워. 일어나야지. 이거. 같이 애교 연습해주기. 야, 대박. 와, 그, 야, 근데 와 진짜 최악이다 지도. 저는 처음 봤어요. 호영이가 뭔가를 집어 던지는 건 처음 봤어요. 호영이가 이걸 집어 던졌거든요. 내일 봐요. 호영이가 집어 던졌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아 정말. 야. 멤버들 이렇게? 아니 절대 안 하죠. 저는 사실 제가 막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막내가 한웅 형 일어나 약간 이러는데 뭔가 오히려 뭔가. 형한테 아침을 깨워주는 그런 아침살 받아보고 싶다 약간 야.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 형들은 약간 냉정하거든요. 내가 그래갖고 이제 환우이랑 문자를 하는데 하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애교가 많아. 애교가 많아. 저는 그리고 형님 형 어떤 선배님 형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약간 스윗하신 분은 되게 처음인 거예요. 엄청 잘 만났어 둘이 내가 형,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이랑 이렇게 카톡할 때는 사실 이렇게 그냥 띡띡띡띡 그냥 오키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데 되게 갑자기 제가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막 일이 축하한다고도 해주시고 되게 덕담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둘의 그 톡방은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선배님 또 제가 최근에 그 팬사에서 배운 애교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걸 검색해 보니까 또 호영 선배님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뭔데요? 그 체리 봉봉 교수님이라고 드시더라고요. 네, 체리 봉봉 전문가. 제가 그래서 오늘 네. 형한테 배우려고 봤습니다. 어떻게 그 같은 소속사 동생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예? 네, 저 미리 보고 왔어요. 아 보고 왔어? 네, 미리 보고 왔어. 저거 이따가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따 뭐 준비해야 돼. 잘 왔어요. 여기서 다 배워가면 돼. 자 다음 넘어가. 넘어가. 한 개 남은 거? 네. 찬이. 네. 나는 김치 요리를 좋아해서 김치 요리 꼭 먹어야 해요. 와. 주 4회. 어. 주 4회. 네. 주 4회. 일단. 이상? 그리고 축구 좋아하면 더 좋습니다. 텐션 맞으면 최고. 그죠. 그러니까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어. 요리가. 네. 뭐 찌개, 찜, 볶음밥, 뭐 있을까요? 두부김치, 요리, 네, 그런 종류로 요리가 사실 김치 요리가 있으면은 저는 뭐 그 자리에서 한 두세 공기는 일단 할 수 있어가지고 김치에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그쵸, 없죠. 그쵸. 전 꿈이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그 김치 주제가 있잖아요. 김치. 만약에 김치 이걸 아주 제가 지금 무슨 맛으로 밥을 먹는 거야? 제가 한번 불러보고 김치는 대단한 음식이죠. 네. 김치는
우리나라 겁니다. 그죠? 아, 네. 대한민국 자기.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김치로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아, 저는 사실 원래 어렸을 때 볶음밥을 정말 좋아했는데 볶음밥. 그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살짝 그 주류와 곁 국물이 있는 찌개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찌개 한 네. 아, 맞아, 맞아. 야, 예. 정말 김치찌개. 김치찌개. 맞아, 맞아, 맞아. 네. 자, 축구 좋아해요? 아, 네, 축구. 저는 축구 대박. 뭐냐면 저희가 연말 파티에서 허벅지 씨름을 했는데 1등했어요. 아, 아, 진짜. 축구 선수 허벅지죠. 아, 축구 선수 허벅지예요. 아, 허벅지 씨름을 언제까지 내가 줬어요. 아, 진짜로? 아니, 아니, 형님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저도 돼. 뭐 하여튼 예. 근데 너무 세서 깜짝 놀랐어요. 와. 언제까지 했어, 선수?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하다가 중학생 때까지. 네, 중학생 때까지 하고. 그러면은 저 정도면 선출이잖아요. 네. 사실 선출인데 이건 우리 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배운 자와 안 배운 자는 그렇죠, 그렇죠. 네, 달라요. 좋아하는 축구팀은? 저는 사실 원래 예전에 축구 얘기 나누세요. 아, 이게 진짜 아, 저는 제가 축구는 하는 걸 안 좋아하지만 저는 네.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저는 사실 진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바르셀로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살짝 이제 좀 많이 시대가 변하면서 아, 메시가 없어서. 아, 메시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사비를 되게 좋아했어요. 사비. 지금은? 지금은 울버햄튼에 좀 정이 가고 있어요. 아, 황희찬 때문에? 네. 어. 축구 얘기는 역시 끝이 없으셨죠. 아, 그렇죠, 그렇죠. 축구 좋아요? 네. 축구 저도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어. 아, 막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 손흥민 알아들었어요. 손흥민. 우리 웅이는 뭐 황웅이는 스포츠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 호영이 형이랑 그래, 같이 얘기해서 아, 그래, 그래,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아, 모르면 죄송합니다. 네. 예찬이는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 좀 가까워진 것 같죠 이제? 네. 아, 네. 아, 예. 너무 충분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메이저리그 평생 무료 관람권. 아~ 평생 동안 메이저리그는 공짜예요. 그냥. 아~ 평생 볼 수 있고. 네. 비행기 티켓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아이유와 나의 아저씨 함께 찍기. 와, 그러니까 아이유가 주인공이 나의 아저씨 그거를 대니 형이 네. 주인공이 돼서 찍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야구도 이제 좋아하고 와, 야구도 와, 제 그 인생 최고 최애 드라마가 또 나의 아저씨. 아~ 자, 잠깐만 나도 생각 좀 해보자. 둘 중에 대니 형은 과연 네. 어떤 것을 선택하신 것인지 미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미리. 어, 왜냐면 중간에 바꿀 수도 있잖아. 네, 마음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네. 메모장에다 봐봐. 메모장에다 드릴게요. 이게 대니 형의 입장에서 대니 형의 그렇죠. 마음은 어떨까를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아 쉽지 않은데.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난 딱 한 가지이긴 한데. 저, 그래요? 나도 한 가지이긴 한데. 어, 오, 오케이 나도. 오케이 오케이 적어놨습니다. 이거 안지호 이거 적어놨어요. 네네. 네. 자, 뭘 것 같아요? 한 분씩. 하, 저부터 말하면 될까요? 저는 무조건 만약에 저라면. 아이유 선배님과 나의 아저씨 함께 찍기. 야, 오케이. 아, 이건 자, 포기 못하지. 오케이. 이유는? 자, 네? 이유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그런 거예요. 걸렸다. 걸렸어. 아, 지금 네 거로 고르지 말라고. 아니 대니 형 걸 맞춰야 상품을 받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나의 마음이 걸렸다. 나의 마음이 형 마음과 오케이. 비슷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아이유 그리고 하루. 저도 후자요. 아이유. 네 왜냐하면은 메이저 리그는 이제 원하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맞지. 뭔가 후자는 뭔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메이저리그 네. 매번 경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걸 다 공짜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아이 그래 저는 후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오케이. 찬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후자입니다. 이게 왜냐면 네. 왜냐면 저는 계획이 있어요. 왜냐? 뭐 계획이 뭐예요? 나의 아저씨를 찍었어요. 찍었어. 출연료도 나오죠. 나오죠. 그리고 드라마 잘 됐어요. 똑똑하네. 그러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중요한 건 나야 아저씨는 벌써 방영이 됐기 때문에 아, 예. 네? 이제 다시 리메이크 찍는 거기 때문에 아, 본인 추억이에요. 아, 그런 거라면 뭐 어쨌든 그런 거라면은 저도 나야 아저씨. 네. 몰표다 몰표. 자 몰표. 정답이죠. 네, 맞아. 자 몰표가 나온 상황에 그러면은 생각들이 짧아. 이제 어? 네 분이 아, 다 그래요? 받거나 네 분이 다 못 받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죠. 자 갑니다. 바꿀 사람 마지막에 바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형님 그럼 혹시 축구랑 야구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보는 거? 네. 와.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세요? 네. 둘 다. 오케이. 둘 다 좋아하시는구나. 야, 그러면은 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메이저리그에 별로 큰 그런 미래가 그러니까. 나도 듣기 들려. 그러면 아이유 선배, 아이유 아유, 나의 뭐, 아저씨가 맞는 거. 다들 개인의 적이니까 개인의. 저 바꾸겠습니다. 어, 저는 저 메이저리그를 프리미어리그라고 생각하고 오. 네. 축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차이 바꿨어요. 네. 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저는 바꿨습니다. 자, 메이저리그가 아니고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아,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데. 자. 자, 세 분은 그럼 안 바꾸시는 거죠? 네, 네, 안 바꿉니다. 자, 세 분이 맞으면 세 분이 받고 혼자 못 받는 거 찬이. 자, 여기 앞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아, 메이저리그다. 아, 진짜? 메이저리그 평생 무료. 와, 아, 진짜요? 우와, 오, 대박. 우와. 진짜요? 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찬이 혼자. 와, 진짜 대박. 찬이 혼자 오, 쿠폰 찬이 일단 혼자 획득. 쿠폰, 네. 뭐. 빨리 골라요. 쿠폰 골라요. 골라. 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찬이 형. 첫 번째. 네. 대박이네. 자, 이유는 네. 사실 메이저리그는 아, 좋죠. 아 이게 사실 나의 아저씨는 네. 저는 제가 출연하고 싶지 않아요. 어. 너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은 딱 그대로 남겨둬야지. 네, 저는 제가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이 생각을 못했다. 이 생각을 못했네요. 진짜. 내 최애 드라마니까. 메이저리그 보러 가야죠. 네. 프리미어리그 보러 가야죠. 아 프리미어리그였으면은 둘도 생각 안 했어요. 아, 고민도 안 했어. 네. 아니 계속 공짜로 보는데 가고 그렇게 좋아해. 평생 소주 없이 삼겹살 먹기. 아하. 어. 와. 평생 맥주 없이 치킨 먹기. 와 이거는 야. 이거 좀 어렵네요. 어렵다. 예. 아 난 술을 안 좋아해서 이런. 근데 저는 모르겠네. 딱 골랐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골랐어요. 어 왔어요. 네. 네. 아무래도 소수자연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잘 봐봐요. 삼겹살을 평생 먹고 치킨을 평생 먹는데 앞에 소주를 안 먹던지 맥주를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아, 맞죠, 맞죠. 오케이. 평생 그렇게. 이거는 사실 아,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이건 찬영이가 좀 유리하긴 하다. 어. 뭐예요? 저는 맥주 없이 치킨 먹기이실 것 같아요. 왜냐? 사실 어 뭐 삼소, 치맥 뭐 이런 거 다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게 또 뭐 치소, 피소 이런 게 많아요. 맞아, 맞아. 소주에 굉장히 곁들여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호영 형이 또 소주를 또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술 얘기 그만하자. 어, 술 얘기 계속하니까 술 얘기만 해도 이렇게 마시고 싶어. 네, 들어가지고 사실 치킨에 소주를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맥주 없이 치킨 먹기로 그래도... 가시지 않을까. 오케이 우리 찬이는 또 네. 아, 근데 사실 분들. 치킨도 이게 약간 느끼하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 이분 말씀은 들을 게 없는 게 술을 안 드세요. 아, 네. 아 진짜요? 술 안 드셔서 좋지. 이분 말씀은 예. 자, 또 다른 분들 용우는 아 저요. 저는 어 저도 맥주 없이 치킨 먹기. 어, 이유는? 네. 그거 갖고 일단 저는 그냥 일단 찬이 코인 탄 겁니다. 아. 아, 손세요. 오늘 후기 좋으니까. 너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어. 아, 그럴 거면 뭘 후기 좋으니까. 이렇게. 너무 빨리 얘기했다. 또, 근데 사실 같은 소속사라고 다 또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건 네, 맞아요. 그래도 뭘 딱 믿고 갈게요. 자, 찬이는? 저도 믿고 가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 어, 환웅이. 아,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전 사실 이제 믿고 가느냐 어. 아니면은 아까 찬이 형처럼 자, 믿고 반대로 가죠. 어, 반대로 가느냐 믿고 가느냐. 형제가 되느냐 네. 아니면 혼자 살아남느냐 어. 혼자 어떻게든 그런 기적은 아까처럼 없어. 이제 한 번일 수 있어. 한 번? 아 저는 좀 재미나게 살아보겠습니다. 새 전 어.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저는 반대로 소주는 갔다. 저는 사실 그리고 1월 1일 그 콘텐츠 찍는데 제가 그 멤버들이랑 같이 술을 먹는 콘텐츠를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제가 소주를 먹어서 좀 힘들었기 때문에 저 소주를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잘 가라 소주. 나는 호영이가 소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는 어, 일단 정해진 거죠. 네. 네. 이게 삼겹살 먹기 치킨 먹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앞이 중요해. 전쟁은 그렇죠. 앞이 중요해. 중요가 중요해. 네. 자 호영이는 뭐라고 썼나면요? 아 불안하네. 어, 어디야? 평은 똑같겠다. 치킨! 잇! 오! 응? 치킨! 오! 응? 저희가 아 치킨 먹기가 저희가 맞는 거죠. 맞는 그렇지. 아~ 찬이가 맞. 아~ 찬이를 따라간 분들이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호영이가 아, 찬이가 잘하네. 찬이가 잘하네. 진짜. 호영이가 삼겹살을 먹을 때 소주 없이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죠? 솔직히 어~ 좀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 이 그
저는 맥주는 솔직히 이제 요즘 배불러서 아, 예. 에이. 예전엔 좀 즐겼는데 네.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이 즐기진 않아요. 네. 배가 부르고 아 이제. 우리 환웅이 어떻게 아 환웅아 어떻게 근데 좋았다. 근데 재미를 위해서 선생님 정말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니 환웅이는... 사실 재밌지도 않았어요. 지금 재밌잖아. 아, 그냥 되게 그냥 안타까워. 아, 자, 세 분 나오셔서 한 잔씩. 네. 세 분 나오셔서 하나씩 뽑으세요. 어, 찬인 두 개야 지금. 아, 그러니까. 어. 아, 우리 환웅이만 지금 한 개도 없잖아. 막내인데 우리 형이 곧 따줄게. 남은 또 게임이 있으니까. 남은 게임이 또 있습니다.